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한 사진 중에서 흐릿하거나 흔들린 사진 또는 해상도가 낮게 된 다소 잘못된 사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스마트폰에 있는 갤러리 앱에서 아주 간단하게 깨끗하고 선명한 사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갤러리를 열고 그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갤러리 앱에 저장된 사진 리마스터 기능입니다. 갤러리를 열고 한 장의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 리마스터 작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갤러리 중에서 카메라 폴더가 열려 있습니다. 저는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이시는 이 사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가져와서 사진 리마스터 작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됩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큰 창으로 열렸습니다. 이 창이 열리면은 화면에 바로 아래쪽에 세 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세 점을 터치하면 됩니다. 자, 터치하면은 별도의 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별도의 창이 이렇게 열렸습니다. 이창 중에서 바로 두 번째 있는 사진 리마스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를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진 리마스터 중이라고 표시되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은 한 화면에 바로 양쪽으로 사진의 모습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왼편에 있는 것이 원본이라고 표시되면서 이 부분이 원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바로 리마스터라고 표시되면서 리마스터 작업이 완성된 그런 사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런 사진들이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지금의 왼편에 있는 사진보다는 오른편에 있는 사진이 더 깔끔해지고 선명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작업된 사진을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것인가? 아니면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저장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공유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요 공유라는 이 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내가 공유할 곳에 전송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마트폰의 갤러리에 저장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원래의 원본 사진 대신에 리마스터를 통해서 변경된 사진으로 바로 대체하는,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보시는 이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원본 대신에 사진 리마스터를 통해서 바뀐 사진이 그 자리에 저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본 사진은 그대로 저장하면서 별도로 사진 리마스터를 통해서 바뀐 사진을 별도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있는 이 더보기를 터치해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터치해 보겠습니다. 더보기를 터치했습니다. 그럼 바로 다른 파일로 저장이라는 항이 뜹니다. 다른 파일로 저장이라는 이런 창이 뜹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은 원본 사진과 별개로 사진 리마스터를 통해서 바뀐 사진이 따로 저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갤러리로 돌아가서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갤러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사진이 사진 리마스터를 통해서 수정된 바뀐 사진이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사진이 원본의 사진입니다. 그러면 두 장의 사진을 가져와서 해상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으로 보아도 아래에 있는 이 사진보다는 위쪽에 있는 사진이 확실히 선명해지고 깨끗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본 사진부터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터치를 하면 됩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진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화면에 손을 댄 상태로 위로 밀어 올리면 그 아래쪽에 이 사진에 대한 정보가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촬영한 날짜가 옆에 이렇게 표시되죠. 촬영한 날짜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 그 아래쪽에 촬영한 카메라 그리고 그 중간에 보시면은 여기 해상도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해상도가 지금 얼마입니까? 얼마입니까? 1.24메가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1.24 메가바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의 해상도입니다. 그러면은 사진 리마스터를 통해서 바뀐
사진의 해상도는 얼마인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사진 리마스터를 통해서 바뀐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사진과 비교해도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사진을 가져와서 해상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손을 댄 상태로 이렇게 밀어 올리면 이 사진의 정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촬영한 날짜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고, 그 아래쪽에는 바로 촬영한 카메라, 그리고 그 해상도가 이렇게 표시되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1.61MB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1.61MB. 1.61MB 이렇게 표시됐습니다. 원본의 사진은 얼마였습니까? 1.24MB였습니다. 그래서 사진 리마스터를 통해서 만들어진 사진의 해상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진 리마스터로 바뀐 사진은 더 깔끔하고 선명한 사진이 되는 것입니다. 손가락 터치 하나로 내가 잘못 찍은 사진, 즉 흐릿하게 찍었거나 흔들린 사진, 해상도가 낮은 사진을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손가락 터치 하나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진 리마스터 기능입니다. 이것을 활용하시면 우리가 촬영한 사진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